여행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. 자,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광복부터 현재까지 서울 시민들의 생활을 고스란히 전시해 놓은 박물관인데요. 전쟁 당시 쓰던 물건들을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썼던 거예요.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한국전쟁 이후 버려졌던 군용품을 재활용해서 만든 생활용품들이었는데요. 군용 전화선으로 만든 장바구니와 탄피 재떨이도 멋스럽더라고요. 와! 1974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승용차 모델이래요. 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과거 추억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자동차도 있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택시 운전사 보면서 아, 저 택시! 했던 분들 이 택시예요. 맞아요. 여기서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. 미션이요? 갑자기 무슨 미션이에요? 이 박물관 안에 네. 우리나라 최초의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. 최초의 것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. 아, 이거 무슨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최초의 것을 찾아라. 오늘 나 찾아보겠습니다. 어머. 라면 집 보세요, 라면. 여러분, 이 라면 다들 기억하시나요? 어? 맞다. 최초의 라면. 맞죠, 이거. 이거. 최초는 맞지만 저희 미션은 아니었어요. 와, 옛날 안방의 모습인데 텔레비전 저렇게 박스 형태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? 진짜 정겨운 것들 투성이더라고요. 삐삐다. 휴대전화가 나오기 전에 사용했던 무선 호출기. 그렇죠.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삐삐입니다. 허리춤에 이 삐삐 딱 차고 다니던 게 유행이었던 때도 있었잖아요. 그렇구나. 여러분, 삐삐에도 암호가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? 8282. 뭔지 아시겠죠? 빨리빨리. 그다음에 175. 175시요. 맞아요. 거기다가 982는 굿바이. 아. 이렇게 해서 요즘엔 이모티콘이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숫자로 감정을 전달하고 했답니다. 어? 찾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 만화 잡지. 보물소 맞죠? 찾았다, 보물. 오늘 미션의 주인공, 만화 잡지 보물섬이었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산증인들의 시민들이 귀중한 물건까지 볼거리가 정말 다양했는데요. 이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. 아이들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시대의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지금 그런 거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.